수자도 양식 산업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10년에 걸쳐 기획한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가 종료 2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지금까지의 실태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밧줄을 끌어올리자 가홍빛 멍게들이 수북이 올라오고 어민들은 큼지막한 멍게들을 연신 손으로 떼어냅니다. 추자도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멍게 양식에 성공한 2009년도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제주도는 양식 지원 사업인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과는 나타나고 있을까? 제주시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멍게와 모자반을 키우는 양식장 4곳에 투입한 보조금은 모두 6억 원. 이 기간 판매 실적은 1억 3천만 원으로 보조금의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모자반 양식장 한 곳의 실적입니다. 멍게 양식장 두 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1년에 100만 마리 안팎의 멍게를 보조금으로 사들였지만 환경이 달라서인지 통영에서 가져온 종자가 병들고 태풍까지 겹치며 대부분 폐사했다는 게 양식업자들 설명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양식장이 해양 쓰레기만 낳는 애물단지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성공을 못하고 자꾸 뭐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데 그 바꿀 때마다 그 전에 했던 그 저 자재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40억 원 규모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점검해볼 예산조차 코로나19 여파에 전액 삭감된 처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멍게와 달리 모자반은 성과를 내는 만큼 지금이라도 추자도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양식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한다는 것은 그 해조류 서식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하면 추자도 신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자 한때 추자도 주민들의 기대가 담겼던 양식섬 프로젝트. 애물단지로 남을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은 2년뿐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